되지는 않겠지만 사실 나도 몰랐었어. 너라는 사람 나에게 이렇게 커다란 빈자리 있지. 눈을 뜨면 생각나. 잊어보려고 애를 써봐도 써봐도 자꾸 생각이 나. 참을 수 없어. 눈을 감아도 보여. 내게 너무 길들여졌나 봐. 이젠 날 어떡해. Yeah, it's so rare.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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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down. Honey, hold. 많았던 시간 수많은 기억들을 남기고 떠나 허전한 오늘 같지만 괴롭자 내일부터 잊어 이 소리 질러 술잔을 비어내는 말하지만 눈물이 핑 돌아 울먹이며 전화 걸어 사실 난 보고 싶지만 헤어지기 싫어라고 내게 말하고 싶지만 이미 헤어진 걸 알고 있어. 거짓말이었으면 그치 내내 눈물이 어쩌지 난 하루 종일 난 갈라진 내 목소리로 몸매 언어를 외치지만 그서가 가지마. 우리 함께 걸었던 너가 지워왔던 너와 자주 했었던 기억들이 떠올라 잊지 못하는 널 생각이 나는 널 이젠 널 아무 말 없이 보내줄 때가 된 것도 같은데 아프지는 않을까 내 생각이나 할까 우연이라도 볼까 거기 가면 있을까 넌 다 잊었나봐 난 못 잊었는데 내가 더 사랑했나봐 하루에 수백 번 돌아오라고 하고 싶지만 이미 내 마음은 떠나갔잖아 이제 자격 없잖아 너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잖아 떠날 수 있다면 떠나 떠나 가겠잖아 너만 웃을 수 있다면 좋아 가끔씩 전화해서 그럴지 몰라 몰라 하나만 알아줘 널 사랑했단 걸 그저 사랑해 내 가슴속 깊이 담아 줄게 I love it so much. 야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영스에서 와. 노래방 만주를 한 4번 정도 노래 불렀거든요. 와. 그 중에서 제일 잘 불렀어, 오늘. 진짜요? 이 모양이 제일 잘 불렀어. 윤석 씨, 진짜. 와, 와. 나 지금 옆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노래 너무 잘하세요. 네.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가수분들과 함께해서 제가 노래를 많이 들어서 아. 따라하는 거를 많이 들었는데. 저 그리고요. 네. 너무 지금 막 눈물 날 뻔 했어요. 아. 왜요? 이 가사가, 네. 투데이 노래 가사가, 눈을 뜨면의 가사가. 네. 근석 씨를 또 아, 보내는 그 가서 너무 적절히 우리 같이 걸었던 우리 함께 보냈던 너와 함께 썼던 네. 시간들이 떠올라 앞에는 와닿고 살 술 먹지 말아야지 살 빼야지는 나한테 맞는 소리 아니, 나는 아니야 나한테 아니야. 하는 소리 갖고 근석 씨가 나한테 네. 아무튼 아, 너무 뜻깊은 그래요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정말 후니우 씨와 승현 씨와 처음으로 노래를 같이 불러봤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게 재밌네요. 이거 코너로도 만들죠. 그러니까요. 아, 네. 아 춤출 아, 떨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 뭐 하는 네.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아들 장규석 영수를 함께 봤는데 마칠 시간이에요 벌써. 아, 어떠셨어요? 아 정말 너무나도 뜻깊은 근석 씨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나가면은 바로 이제 네. 없잖아요. 네. 아 뭐 나중에 따로 만나면 되겠지만 네, 이 자리는 소중한 게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아우. 정말 영스트리트 네. 여러분들과 함께 네 감사드립니다. 승현 씨는요? 네, 근석 씨가 나이는 많이 어리잖아요. 네. 많이 어린데 정말 이 DJ를 하는 거 보고 저는 중간중간에 진짜 라디오를 차에서 많이 듣는 편이에요. 우리 네. 멤버들도 듣는데 저번에 제가 전화 연결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아쉽네요. 정말 근석 씨가 너무나 여태까지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좀 아쉽네요. 여기까지 한다는 게 난 앞으로도 왜 이렇게 시간해지지? 앞으로도
건강하고 공부도 네. 열심히 하고 밖에서도 보고 형이랑 뭐 연락도 하는 일 네.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네. 정말로 무엇보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정말 제가 친형같이 생각하는 두 분과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 죽어도 여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좋았어요.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라디오가 아니라 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앨범을 낼 일이 있다 그러면 무대 위에서 같이 보고 아니면 또 두 분이 연기에 도전한다 그러면 같은 드라마에서 또 만날 수도 있고 혹은 뭐 제가 사회보는 프로그램에 나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앞으로도 저 근석이와 함께 또 혼이우 씨, 승현 씨도 있지 네.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요. 자, 근데 문자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네. 1952님이 장근석은 서른 살인 줄 알았다. 아니, 너무 심해. 장근석. 네. 네. 뭐. 제가 이런 인간이에요. 네. 자, 어쨌든 저희가 또 이 거미의 어른 아이를 끝으로 이 아듀 장근석 영스 코너를 마치도록 할게요. 두 분 너무 감사했고요. 잠시 4부 이 노래 어때에서 DJ 근석이가 불러주면 좋을 노래로 문자를 접수받겠습니다. 문자번호 2,850번이고요. 한 건당 100원입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 착한 아이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차라리 돌아줘.
Street. You know what I'm saying? Happy, sha-la-la-la. It's so nice to be happy, sha-la-la-la. Everybody should be happy.뻔뻔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뻔한 이야기. 오늘 하루 있었던 사건과 사고라면 전부 다 환영을 하겠습니다. 아, 행운의 문자 번호를 뽑히신 분에게는요. 클린저를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285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문자는 건당 100원이에요. 단 SC동통신사의 010번호를 쓰시는 분들은 011-2850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지금 들으신 노래 크랙 데이빗의 Don't Love You No More입니다. 도착한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문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0924 영스에 보낸 문자값이 만원이 넘지만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요.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그럼요, 지금 순간이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885 매일 8시면 오빠 목소리를 들으려고 라디오를 켰는데 이제는 저 어떻게 해요? 오빠 완전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항상 그런 거 있죠. 8시만 되면 여러분을 되게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벅찬 뭐랄까 좀 설레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도. 아, 4505 독서실에 왔는데 친구가 오빠 마지막 방송이라고 공부 안 하고 듣고 있어요. 중3이라 시험 일찍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공부 안 하시는 맞아요. 네, 괜히 저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잖아요. 5757 시험 기간인데 코감기에 목감기까지 완전 힘듭니다. 영스 때문에 8시부터 10시까지 공 왔는데요. 뭐 해석을 하자면 공부할 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감기 빨리 나가세요. 5576 오늘 야자하는데 선생님이 1시간 일찍 보내줬어요. 너무 조삼이라고 하셨네요. 저는 한 시간이라도 오늘 생방을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은 평소보다 더 빨리 지나가네요. 0924 근석군의 코맹맹이 소리가 그리워요. 저는 지금 감기로 멍멍이 고생하고 있어요. 개고생. 멍멍이 고생.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 저것도 보내주셨고요. 제가 좀 코 막힌 소리가 좀 섹시해요. 9566 근석님아, 나는 전주 사는 효남이, 내 꿈은 방송작가인데 5년 후에 꼭 나랑 작품하자, 약속해줘 라고 하셨습니다. 좋네요. 5년 후에 제가 학교를 거의 마쳐가는 시기에서 방송을 또 하나 하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0913 내일 소풍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역세 처음 보내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계속 보내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3274 근석씨 때문에 8시부터는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저도 영스를 시작하는 8시부터는 아무것도 못하고 영스만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게. 8824 오늘 남자친구랑 손잡고 걸어가다가 담임선생님한테 걸렸어요. 혼나서 슬픈데 근석군이 마지막이라니. 괜히 또 남자친구 또 슬퍼하시겠네요.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선물 받을 행운의 문자 번호 끝번호 8711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자 중에 저의 잠을 깨워주던 오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슬퍼요. 앞으로는 누가 제 잠을 깨워주죠? 라고 하셨는데 김희철 씨와 박희본 씨가 깨워주실 겁니다. 저를 이어서 영스를 아주 멋지게 진행해주실 분들이에요. 자, 잠시 후 이 노래 어때 주제 알려드릴게요. DJ 근석이가 불러주면 좋을 노래로 문자를 받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 2850번이고요. 한 건당 100원이네요. 아, 여기서 노래 띄워드립니다. 원타임의 Without You. 향기
속엔 한숨만이 채워지지 않을 빈자리만이 갑자기 왜 떠나간 거니 내 생각은 가끔이나 하니 널 미워하진 않아 사랑하기에 모든 게 불투명해진 내 미래 꼭 돌아올 거라는 기대 바보 같다는 걸 알지만 내 마음은 그래 애타는 나의 진심이 저 하늘 새하얀 구름이 되어 내게 전할 수만 있다면 영원토록 널 기다리리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 아무리 날 지치게 해도 널 향한 그 떠는 내 사랑 다음 세상까지 영원하리 내게 아직 너 하나뿐인데 내게 너 하나뿐인데 나 지금보다 너밖에 없는데 너밖에 없는데 이런 날 두고 가야 하는 건지 Tell me why baby 많은 걸 바라지도 않는데 바람 두고 없는데 그저 곁에만 있어줬는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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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런 날 두고 떠나야만 하니 Tell me why I just can't live 내게 아직 너 에피카의 타블로가 좋아하는 건 복합과 알맞 Juicy Fresh No. 1 화타향 이 은은한 스페어민 깔끔한 입속의 분위기 Fresh Mint 호! 멕시코산 천연 치콜로 타블로 입속에 너무나 향기롭고 요 랩이라면 역시 타블로처럼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Like that 장근석의 역시 DJ 근석이가 영스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일촌 일기. 매일 저녁 8시 주파수 107.7을 맞추고 볼륨을 올리면 항상 들을 수 있었던 비즈와 느끼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규칙적이고 철저해야 하는 생활이 조금은 두렵고 겁나기만 했는데 하루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딱 1년 반이 되니까 영스트레스는 이미 나의 전부가 되어버렸네요.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도 아쉽진 않았어요. 그 시간만큼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친구가 많은 19DJ였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혼나서 마음 아파하고 이성친구와 사랑의 행복을 느낄 때 혹은 부모님에게 용돈 올려달라고 투정을 부릴 때 늘 언제나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곤 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2시간 동안 들을 수 있었던 여러분의 얘기들을 함께 할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잊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추억으로 제 가슴속에 영원히 담아두려고요. 내일 밤 8시에 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는 조금 그 맛과 향을 알 것 같은 커피도 마시고 싶고 드라이브도 즐기고 싶지만 한동안은 습관처럼 107.7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DJ 근석이는 오늘로써 떠나지만요, 영스트릿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늘 영스트릿과 함께 해주실 거죠? 아,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100번, 1000번 해도 모자라는 말 지금 전할게요. 정말 고맙고 정말 사랑합니다.
가게의 보장구처럼 예쁘게 꾸민 미소만으로 모두 반할 거다 생각해도 그건 단지 착각일 뿐이야. 부드러운 속에 달콤한 수색에 내가 원한 것은 그것만은 아니었지.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이 아니야. 일촌일기, 일촌일기에 이어서 신화의 안녕 듣고 오셨어요. 아, 오늘 일촌일기요. 제가 직접 썼어요. 아까 원래는 제가 오늘 생방을 시작하기 전까지 홍은혜 작가 누나한테 갖다 줬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또 편지를 하나씩 썼어요. 아직은 드리진 않았는데 하나씩 그거를 쓰느라고 정작 제일 중요한 생방에서 써야 하는 일촌일기를 못 써가지고 허겁지겁 8시부터 한 8시 40분까지 열심히 써서 나름대로 편지를 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내드렸던 일촌일기예요. 제 마음을 제가 직접 썼어요. 제 심정 이렇고 또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게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선곡권을 영스 가족들에게 넘깁니다. 이 노래 어때? 자, 이 노래 어때? 도착한 문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 노래 어때? 주제에 DJ 근석이가 불러주면 좋은 노래였죠. 공구이사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4583 박명수의 달랄라. 근석님 나레이션 지대 웃길 듯. Deep in the night I'm looking for the fun. 7246 팀을 사랑합니다. 용화여고 2학년 최지연 양. 0447 지나왔네. 6542 강타의 프로포즈요. 오빠가 불러주시면 반할 것 같아요. 6138 문근영의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나는 아직 근석이를 몰라. 그러니까 가지마. 라디오 듣는 재미가 없잖아 라고 하셨고요. 6279 015B의 노래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아, 노래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불러줘요. 노래 제목이
저거죠? 이젠 안녕이죠? 오늘 이 노래 어때는요? 7246님이 보내주셨던 팀의 사랑합니다 들을게요. 이분께는 전용세안제 클린워시에서 제공하는 클린저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0월 31일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장근석의 영스트리트 이제 정말로 헤어질 시간이 왔네요. 1년만 동안 우리 영스 함께 해주셨던 너무나 많은 가족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도 참 많아요. 너무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그 전에 치킨 터진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이라도 저희가 치킨을 드려야 되거든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안산 경동학교 2학년 15번에 재학 중인 선생님의 딸 허정아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영스 치킨이 터진다의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네. 아슬아슬하게 영스 마지막 치킨이 터진다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없어도 저희 영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네, 네. 주파수 계속 고정하셔야 돼요. 네.
주파수 계속 고정하셔야 돼요. 아, 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요. 치킨 맛있게 드시고요. 네. 아, 선생님. 아, 저, 오빠. 네, 선생님. 선생님한테 할 말 있어요. 아, 예, 예, 예. 네, 선생님. 저희가 맨날 말썽 부리고요. 말도 안 듣고요. 지각하고요. 그래서 죄송하고요. 남은 2학기 잘 보낼게요. 사랑해요. 이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빠 사랑해요. 네, 고마워요. 네. 아, 마지막 클로징인데.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영수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했어요. 이훈경 PD님, 손승훈 PD님, 이선아 PD님, 백정주 작가, 백효성 작가, 홍은혜 작가, 양현 작가, 그리고 수현 작가까지 영수를 함께해주셨던 우리 작가분들과 PD님들, 그리고 많은 엔지니어님들 너무나 감사드리는 말씀 보내드리고 싶고요. 인용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 때 가더라도 너무 멋있게 하지 말고 불만을 말하라 하셨죠. 이선아 PD님, 저 불만 있습니다. 점프업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여자 게스트가 온 적이 나는 셀 수가 없어요. 언제나 불안지 기억이 안 나. 네, 그 점이 가장 큰 불만이었고요. 아이비가 마지막이었는데 그게 한 세 달 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1년 반 동안 출연료를 인상시켜주시지 않으셨던 우리 상위 관계자분들께 심의해 본부장님께 심의해 그 안타까운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아, 영수를 이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장근석의 영수를, 장근석이라는 이름과 함께하는 영수를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 이 시간부터는 김희철씨 그리고 박희본씨가 DJ를 하시게 되시죠. 그분들과 함께하는 영수를 많이 사용해주시고요. 저도 107.7을 통해서 많이 영수를 들을게요. 마지막 곡입니다. T의 시간이 흐른 뒤 띄워드리면서 영수의 영수인이었던 장근석은 인사를 드릴게요.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재밌을걸. 영수 포레버, 장근석 포레버. 가겠지, 너 없이도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 밤새 조금씩 또 무뎌져버린 기억 속에서 애써 너의 얼굴을 꺼내어 보겠지.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생일날, 처음 키스하던 날, 첫 월급 타서 부모님께 선물 사드린 날이나 또 꼭 붙고 싶었던 시험에 합격한 날. 네, 오늘은 2005년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을 그런 날로 만들면 어떨까요? 평생 절대로 잊을 수 없을 만한 추억과 함께한 날. 자, 어떤 일을 벌이면 오늘이 잊을 수 없는 날로 여러분에게 혹은 저에게 기록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화의 텐텐클럽 박용화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31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거군요. 박용화의 처음 그날처럼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이 저한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 같네요. 박용화의 텐텐클럽,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텐텐클럽은 쭉 이어지지만
저의 이름을 달고 하는 텐텐클럽은 마지막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하하씨가 매일 밤 10시 마이크 앞에 앉으실 거고요. 아, 1년 반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시간에 한 2시간은 애인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근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게 사실 아직까지도 실감이 잘 안 나요. 뭐 내일이 되고 또 내일 모레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실감이 나겠죠. 아, 참 그때가 되면 이제 또 어떤 기분이 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텐텐의 DJ이기 때문에 뭐 별 이별의 느낌이 없네요. 자, 오늘 2시간 어김없이 열심히 또 재미있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놀자 주제 드릴게요. 뭐 아무리 마지막이지만 문자 쇼는 해야죠. 네, 고별 문자 쇼에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이니까. 네, 박영화의 텐텐클럽과 함께한 나만의 추억, 텐텐클럽과 관련된 특별한 추억이든지요, 사소한 추억이든 뭐 문자로 보내주세요. 뭐 얘기거리가 별 게 없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뭐 떠나는 박용화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잘 살아라. 가끔 안부나 전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2시간 내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2000번에 850번이고요. S통신사 010 번호 쓰시는 분들은 011 붙여서 011에 2000번에 850번으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정보 이용료는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꼭 듣고 싶은 투데이 신청곡도,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당첨자 어떤 분이 되실지 지금부터 얼른 실천해 주시고요. 자, 월요일 2부 3부 역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스타쇼 임만둥둥 김효진 씨, 김숙 씨, 그리고 오랜만에 텐텐클럽에 오시는 스페셜맨 김형중 씨와 함께 이별 때문에 생긴 일 수다 한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게시판에 부지런히 사연 올려주시고요. 자, 텐텐에서 드리는 선물 있습니다. 꿈을 키워주는 청운대학교에서 제공하는 MP3 플레이어, 취업과 창업의 중심대학 광주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통화상품권, 스타일과 편안함이 다른 구두 텐디 컬렉션 미실에서 구두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우리 그 광고주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광고 주시는 분들께 이 고맙단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네. 마지막이니까 그동안 저희 프로에 이렇게 상품 제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자,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대학 합격했다며? 진작에 수시로 결정했지. 넌 아직 안 했어? 글쎄, 나를 알아주는 대학 어디 없나? 왜 없어? 나를 알아주는 대학 안산 1대학. 나를 알아주는 대학 안산 1대학이 2006학년도를 함께할 친구를 찾습니다. My first friend 안산 1대학. 야, 출출하지 않냐? 오뚜기 라면 볶기. 왠지 새콤한 게 땡겨. 오뚜기 스파게티. 난 새로운 게 좋아. 오뚜기 짜장볶이. 맛있다. 맛있는 삼각관계. 오뚜기 라면볶이, 스파게티, 짜장볶이. 안녕하세요, 김아중이에요. 요즘 늘 완전 경제학 박사잖아요. 15년 분에 밤새 인터넷 뒤지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점포민크를 더 많이 쓸까요? 이유는 바로 소중한 추억을 예쁘게 뽑기 때문이죠. 아중이도 꼭 정포민크로만 뽑아요. 앱손. 아, 저렇게 빵빵거린다고 이 지겨운 출근길이 달라지나? 길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차가 달라져야 합니다. 도시의 차들아, 이제 반응을 즐겨라. 11월 10일 로체. 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디바가 부릅니다. 웃어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노래를 마음껏 뽐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화 노래방. 네, 마지막 참가자의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텐텐클럽의 박용화고요. 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보건대 1학년 피부미용과고요.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네, 은영양. 네. 아, 피부가 되게 좋으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안 좋고요. 네. 제가 용화 오빠 너무 좋아해서요. 네네. 나중에 용화 오빠 피부 마사지 해드리려고요. 아, 사실 제가 좀 까칠하긴 네. 해요.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네, 아, 나중에 정말 그 한번 이렇게 관리를 받고 싶긴 하네요. 네. 꼭 기회를 주세요. 네. 그러면은 네. 대학생이면은 그 네. 보건 무슨 학교를 했죠? 보건대학교. 보건대요. 네, 보건대 네. 피부 미용학과면은 네. 피부 관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피부에 관련된 모든 뭐 의학 지식까지 배우고요. 아. 네. 네. 헤어도 배우고 네. 마사지도 배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쉽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네. 모습들을 배우는 거군요. 네. 제가 나중에 용화 오빠 코디네이터 하는 게 꿈이에요. 아, 그래요?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네. 이름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은영양.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전화 노래방에 네. 당첨이 되셨는데 네. 신청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오늘 용화 오빠요. 네. 마지막 방송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요. 네. 제 노래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 오늘은 또 그 전화 노래 신청하신 이유가 저 때문이군요. 네. 아, 감동이다. 아, 어떡해. 아, 너무 쑥스러워요. 아, 그래요. 어우, 쑥스럽다고 하시는데 저는 살짝 이 눈물이 고이려고 하네요. 야,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다니. 자, 아무튼 너무 쑥스러워하지 말고요. 긴장하시지 말고 네. 노래 잘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오연란 씨예요. 네. 조금만 사랑했다면. 네, 알겠습니다. 자, 최은영 양의 목소리로 오연란 씨의 조금만 사랑했다면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혹시 이거 몰래 카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가수 아니에요? 혹시 나 아는 사람 아니야 혹시 이거? 아닌데요. 너 노래 부르는 게 네. 세진이나 지연이가 린 씨나 거미처럼 네. 너무 막 이렇게 막 간드러지게 불러. 난 그래서 우리 작가들이 짰구나 지금 그랬어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어, 진짜 비슷하다, 근데. 너무 잘했어요.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요, 그런 얘기. 어, 진짜요?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아, 특별한. 그 목소리가 예쁘다고. 은영 양의 그 특별한 네. 목소리와 어떤 그런 테크닉, 그런 감수성이 너무 표현이 잘 된 노래였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에게 불러준 노래 잊지 않을게요. 네. 네. 그러면 방송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지금부터 해주세요. 네. 오늘 연결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네. 용화영. 용화영. 그치, 너지. 어우, 참, 끝에 또 알아맞히시네. 아, 완전. 그걸 맞추세요. 아, 나 진짜 땀 흘리면서 지금 이렇게. 내가. 밥 먹다 말고 식당에서 지금. 와, 나 정말. 노래를 했는데. 나 어쩐지. 아, 연기 근데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아, 지금 우리 들으시는 분들 혹시. 네. 네. 이분이 누구신가 할 텐데. 아시겠죠? 우리 거미 씨. 안녕하세요. 네. 아, 참. 아, 근데 제가 오늘 목소리가 워낙에 제가. 네.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작가분께서 저보고 웃지 말라고 일단 웃음소리만 들으면 아실 거라고. 아, 그래서 그래요. 아 웃지도 않고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땀이 너무 식은땀이 아 괜찮았어요? 아 너무 연기가 좋아. 난 설마했어 설마. 아 그래도 물어보시네요. 아 왜냐면 너무 익숙하니까 내가 또 좋아하는 동생들이라서. 근데 말할 땐 몰랐죠? 말할 땐 진짜 몰랐어. 아싸, 지금 그거는 선곡이에요.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네. 통화할 때 네. 그렇게 해요. 아우, 됐고요. 그래요. 아, 오늘 용어봐, 오늘 방송 마지막 날이시라고. 아, 제가 섭섭해요. 그래요. 너무 고맙고. 뭐, 앞으로 이제 뭐 다른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되죠. 우리. 근데 텐텐에 가면 이제 오빠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러네. 아, 서운하네. 아, 어떡해. 우리 밖에서, 네. 네? 밖에서 이제 또 좋은 자리 많이 갖고, 네. 나중에 제가 빨리 컴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거미양도 저 업체에서 네. 활동 열심히 하시고요. 네. 나중에 또 봐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거미양이 전화를 줬네요. 네. 아무튼 오늘 투데이 문자 신청곡 마지막으로 뽑히신 분은요 3013님 용화 오빠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박용화 forever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김범수 씨의 잊혀진 계절 신청하셨어요 띄워드릴게요.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너무 슬퍼요. 문자 많이 주셨어요. 용호오빠 마지막 방송이니만큼 열심히 들을게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할게요 하시면서 9440님 많은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읽어준 텐텐 쓰라린 추억 그래도 용호오빠 짱 하시면서 7129님 보내주셨고요. 친한 친구들 가족 모두 텐텐클럽에서 생일 축하를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시면서 희정양 1009번님 야자 시간에 전화 노래방 들으면서 친구들이랑 갑자기 웃다가 감독 선생님께 많이 혼났어요 하시면서 7683님 그때 수시 합격 문자 보낸 거 기억하세요? 협박 문자 오빠가 축하해 주셔서 계속 들었었는데 하시면서 5077님 그동안 정말 잘 들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박영원씨 완전 그리울 것 같으삼 하시면서 6443님 보내주셨네요. 오빠 첫 방송할 때 꼭 들으려고 학원 끝나고 달려오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오빠 가지 마세요. 1641님 독서실에서 텐텐 듣다 혼자 크크거리며 웃던 게 아, 참 엊그제 같은데 텐텐 포레버 하시면서 5364님 자 마지막으로 시험 때도 공부할 때도 잠잘 때도 항상 함께 했었는데 너무나 아쉽네요.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요 하시면서 0505님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고 좀 아파오네요. 거미씨의 어른아이 들으면서 입으로 넘어갈게요. 착한 아이처럼 호기심에 다가오던 사람이 내
월요일 정신을 차리는 스타쇼 인만 둥둥. 오늘의 주제는 이별하다가 생긴 일. 성인 남녀가 말하는 이별에 관한 몇 가지 통계. 남녀가 가장 많이 이별하는 계절은 겨울 36%, 가을 29%, 여름 19%, 봄 17%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별 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기간은 여자는 평균 5개월, 5개월 4일? 남성은 평균 4개월 21일. 이별 통보를 한 사람보다 이별 통보를 받은 사람이 1개월 10일가량 후유증이 더 오래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헤어질 경우 후유증이 6개월 10일로 가장 길었습니다. 특이하네. 이별 통보 방법은 만나서 한다가 67%, 전화나 이메일, 편지를 이용한다가 22%, 조용히 연락 끊고 잠수 탄다가 18%, 기타 의견 중에는 누구를 시켜서 은근슬쩍 전한다, 소심형, 또는 유학을 간다든가 몸에 병이 생겼다고 아주 극단적인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치사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중에 괴로움을 하소연할 대상을 만들어라, 지난 사랑을 떠올리는 물건을 남김없이 버려라, 일부러라도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에 입을 모아 동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했는가만큼 어떻게 이별했는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별에 관한 모든 이야기 수다로 풀어봅니다. 김효진, 김형중, 김숙의 수다쇼 이만두둥. 네, 수다쇼 인만둥둥. 자, 삼김. 삼김. 김효진 씨. 김숙 씨, 김형중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김숙 씨 자리를 비운 틈에. 네. 김효진 씨가 남자 두 분을 끌어들이셨었어요. 아주 좋았겠어요. 아, 예? 행복했죠. 왜 왔어요? 누구도 왜 눈치 없이 왜 왔니, 너? 저도 뭐 거짓 남자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네. 지난주에 우리 짰잖아요. 이렇게 김수 씨한테는 지난주에 끝났다고 얘기하고 프로그램. 아 그래서 아니 원래 이번 주에 아니 저기 작가분들이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에 분명히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악착같이 왔잖아요. 그 아무도 연락 안 받길래 혼자 왔어요. 당연히 오는 줄 알고. 그럼요. 저 10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아까 전에 해서 남자 한 분 가셨어요. 네. 진짜요? 원래 그 섭외해놨던 분. 아이고. 네, 가셨어요, 그 분. 아우, 구차한. 구차한 스타일. 네, 그리고. 같으니라고. 자, 스페셜맨.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네요. 그러게요. 와. 저도요, 미투. 김효진 씨하고도 또 오랜만이에요. 예. 네. 이 텐텐클럽 초기에 이 텐텐 패밀리로 활동을 정말 오랫동안 해주셨는데. 맞아요. 김형중 씨.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여행도 좀 다니시고 좀 그냥 푸셨나요? 스트레스 그동안에? 네, 뭐 여행도 다니고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 그 다음 앨범 작업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지금 앨범 한참 준비 중이시죠? 예, 지금 녹음 중이에요. 언제쯤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게 원래는 9월 말이 계획이었는데. 네. 한 달, 두 달 이렇게 미뤄지기 시작하네요. 이 지금 한 11월 말까지는 최대한 네. 맞춰서 앨범 내려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맞추셔야 돼요. 너무 많이 늦어져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늦어져도 11월. 이제 오늘 지나면 1일이잖아요. 네. 11월 1일.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때는 근데 딱 좋은 것 같아요. 김형중 씨가 좀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네. 추울 때 딱 나오면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 보는 라디오를 함께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김효진 씨 매니저분께서 네 카메라를 잡으셨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네. 예. 이럴 때 쓸 때가 있네. 네 전문가의 예. 손 저희 또 이 매니저 네. 저기 송국헌 씨가 네. 카메라를 또 전공을 그래요? 한 분이라서 그래서 네네. 저기 김효진 씨만 예. 계속 집중적으로 예 그거야. 아니 우리도 나왔는데 김효진 네네. 씨만 자꾸 비치고 있네요. 개인 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저는. 자 오늘 보는 라디오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라디오 청취하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날이라도, 아, 마지막 날, 이러니까, 아, 그래요. 슬프다. 우리 좀, 그래. 수다쇼 이만둥둥은 좀 재밌게 활동해야 네. 되는데. 그래요. 마지막 날이란 그 느낌을 빼고. 예, 빼죠. 이별할 때 생긴 일이란 주제로. 뭐야? 아, 뭐야? 네, 이별할 때 생긴 일이란 주제로 함께 네.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서 몇 가지 통계를 살펴봤는데, 일단은, 이 자세한 얘기는 일단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이별 때문에 생긴 일 여러분도 문자 주세요. 2000번에 850번이고요. S통신사 010 번호 쓰시는 분들은 011에 2000번에 85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나 남자친구 생겼다. 누군데? 배신이야. 왜? 너 지금 질투 아냐? 뭐야. 동그라미 사랑, 동그라미 우정. 부드럽게 아삭아삭. 양파로 만든 농심. 양파링. 항상 레스토랑에 창가 자리를 예약하던 당신. 오늘은 창밖에 당신이 있네요. 햇살 아래 작은 소풍. 얼마만인가요? 당신이 좋으면 저도 좋아요. 기분 좋은 변화. LG텔레콤. 아아, 알려드립니다. 지금 스카이뷰에서는 고위 긴급 지원군을 모집합니다. 스카이뷰 고위 긴급 지원군에게는 무료 강의가 3개씩 지급되며 활동에 따라 다이어리 1년 무료 수강권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kyview.com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금 바로 스카이뷰 긴급 지원군에 즉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I've got the power. One up. 747. Power. One up. 747. Power FM. 네, 일단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요. 계속 이어갈게요. 김영중 씨의 노래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그랬나 봐.
네. 김영중 씨의 그랬나봐 듣고 왔어요. 야, 오랜만에 듣네요. 저도 오랜만에 듣네요. 너무 좋네요. 촉촉히 가슴이 젖네요. 따뜻하다. 아우, 안겨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김영중 씨한테. 내 노래가 이래서 떴구나. 마지막에 강한 걸로 한 번. 많이 나오는 그 얘기는. 네, 이제 곧 나온다 이거죠.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 토크를 하기 전에 오늘 문자가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이 보내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일단은 제가 좀 드릴게요. 예. 한 분씩 좀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제가 먼저. 네. 너무너무 슬프네요. 용호 오빠 목소리 듣는 거 많이 좋았는데.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 멘트 그리울 것 같아요. 흑흑, 0025님. 이 마지막에 제가 항상 네, 클로징 멘트 할 때. 아름다운 여러분, 밤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밤입니다. 항상 이거 했거든요. 참, 맨날 밤에 12시 되면 혼자 밖에 보면서.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러시겠네요. 아쉬울 진짜. 것 같아요. 네. 야, 우리 8766님이, 오빠 너무 아쉬워요. 맨날 텐텐 들으면서 숙제를 했는데, 감미로운 목소리 잊지 못할 거예요. 네. 이제 숙제도 못 하시겠네요. 그죠? 오빠 목소리 뭐. 들으면서 한 건데. 맞을 일만 남았네요. 자, 그리고 7319님. 네. 가실 때는 가시더라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재수생들 화이팅! 영원히 화이팅! 그래요. 우리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재수생 여러분들, 특히 이 한 번에 혹은 두 번, 한 번 이상의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 그렇죠. 올해는 꼭! 학교 가십시오. 용기를 그래. 어디 얻겠어요, 아주. 네. 네. 여기 또 0264님이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연이요? 이제 20살인데 비만 오면 무릎이 쑤셔서 힘이 들어요. 박용화 씨 마지막 방송 뭐 이런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무릎 쑤신 게 그냥 가슴이 아픈 거야. 야, 그분 특이하시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자기 얘기? 자기 슬픈 얘기였어. 7469님이 또 박용화 씨 힘내시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박용화 씨 내일은 새로운 해가 뜰 거예요. 야. 와! 야. 그래요. 아니 뭐 저는 근데 이 간다고 해서 마지막이라고 해서 좀 슬픈 기운도 없잖아 있는데 네. 곧 다시 컴백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자세 좋아요. 꼭 관계자들이 네. 듣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우리 길게 가야 돼요. 잠시 이 저를 다시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린 거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박용아 씨의 빈자리를 느끼라 그렇지.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나도 그 의도로 예전에 하던 방송에서 나왔거든요. 참 빈자리 오래 느끼네. 너무 재웠어, 딴 사람. 김현진 씨가 저 오자마자 네. 요즘에 방송 라디오 다시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그렇게 빈자리를 좀 오래 느끼는 것 같아서. 나도 뭐 불러줘야지. 네, 뭐 저는 새벽 방송도 괜찮으니까. 저자세요. 영화장. 네, 사실 제가 밤잠이 잘 없어요. 네. 네. 이 시간에 참 많이 잠을 많이 자고. 새벽 3시에 어울릴 것 같아요. 새벽 3시. 3시부터 한 7시 사이에는 잠이 없어. 네. 아니 박용화 씨 같은 분이 좀 이렇게 자기 몸값을 좀 높여줘야지 우리 같은 사람도 좀 가는데 박용화 씨가 저렇게 나오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너무 하얀 지원하신다. 근데 박용화 씨가 새벽 4시부터 생방송 6시까지 하면 네. 저희는 게스트로 나갈 거야. 생방으로 나갑니다. 저희들 정말이에요. 저희는 저희 잠 없어요. 지금 나이 먹을수록 잠 없으니까 꼭 저기 어떻게 단 30분이라도 입 좀 뛰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새벽에 앉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요. 아, 그 네. 시간에 활동 많이 한다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4시부터 네. 6시까지 공략을 하자고. 어떻게 네. 사장님 저기 그래요. 그렇게 계약합시다. 우리 지금 들으시는 네. 우리 SBS 관계자 여러분들 네.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OX 포노토크 이별 때문에 생긴 일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는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프고 다소 비참하게 차인 적이 있다. 네, 하나 둘 셋. 오. 네, 오. 어렵다. 김영중 씨는 대답 안 하세요? 네. 가슴 아픈 이별은 있는데, 네. 비참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세모. 아프고, 오알. 예. 네,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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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반대로 나는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크게 상처를 주며 차인 적이 있다. 찬적 있다. 네, 하나, 둘, 셋. X. 오. 어머. 오. 오, 이미지하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없었네, 나는. 없어도 있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 그냥 그럴 걸. 나는 이별 후 상대에게 줬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거 너무
상대에게 받은 물건을 죄다 돌려주기. 어머. 아. 돌려받기를 어머. 한 적 있다. 너무 웃지 말아요. 돌려주기도 한 적 있다나? 어. 하나 둘, 둘 셋. 오. 저 김유진 씨도 야, 진짜 오 하셨어요. 예, 예, 웃으면서 웃어가잖아요. 그래요? 또 찍네. 다 그렇구나. 마지막 아, 나는 이별의 아픔을 견디지 못해 술을 과하게 먹고 아, 하지 봐. 말아야 할 실수를 해본 적이 있다. 이게 문제. 하나 둘 셋. X. X. 오. 뭐 세모? 전화 저는 세모 술 먹고 전화 그 정도는 그죠 네. 봐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는 이별했지만 지금도 그리운 누군가가 있다. 아 이거 예민한 거야. 이별했지만 하나 둘 셋 X. 저도 역시 남자들은 오고 여자들은 X다. 맞아요. 그게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었던 비참하게 체인적 네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다지 사람들 많이 해보신 것 같지 않고. 제일 비참한 건. 아니, 그걸 또 그런 식으로 보라고. 사람 다 해봤지, 무슨 소리예요, 이게. 막상이라고 말하는. 나보다 본인들이 더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별로 나이에? 화낼 입장이 아닙니다. 자, 솔직하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대로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크게 상처를 주며 찬 적이 있다. 네, 우리 김영중 씨가 네. 의외로 오를 하셨어요. 네. 의외예요. 근데 상대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잖아요. 하는 말 수 없죠. 근데 본인은 네. 이제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준 거죠. 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저에게 이제 좋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냉정하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딱 잘라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처를 받았겠죠. 상처. 근데 좀 일반적인 네. 경우네요. 혹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바람을 펴서. 그렇죠. 혹은 그런, 그 이유가 헤어진 이유가 그런 식의 만약에 어떤 이별 통보였다면 그렇죠. 아마 뭐 돈을 떼고 헤어졌다든가 잠수 탔다든가 그게 제일 상처를 주는 거죠. 돈 갖고 장난치는 사기? 거 뭐 이런 거 예. 보증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담보 이런 거다가 합의 뭐 이런 네. 거 이런 것들 단어들 나오면 힘들어집니다. 네. 이별 후 상대에게 줬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요구했다는 말 자체가 너무 웃긴 것 같아. 근데 이게 의외로 다 많아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많아요. 나는 이 문구에서 상처를 네. 크게 줬던 것 같네요. 아, 이 문구에서? 어떻게 어떤 걸요? 물건을 돌려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물건이 하필이면 제가 되게 아끼는 그 제가 너무 좋아했던 여배우의 사진집이었어요. 뭐야? 뭐야? 정말로. 아니 근데 그 사진집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소장하고 있던 건데 네. 그걸 제 그 친구에게 이제 좀 보라고. 아, 선물은 아니고 이것도 그냥... 상처 주는 거구나. 상처 주는 거죠. 보고 그런... 좀 닮아라. 보고 이대로 좀 해라. 입고 다녀라. 뭐 이런 겁니까? 본인,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상처가 될 수 있겠네. 그럼요. 어쨌든 제가 전화를 해서 정말 다른 물건은 아무것도 괜찮다. 근데 그것만은 그 사진집만큼은 내가 너무 아끼는 거고 평생 소장할 거기 때문에 네. 그건 꼭 있어야겠다. 아 정말 이거는 충분히 공감 가는 게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 어릴 적 사진을 이제 상대 쪽에서 좀 소장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건 사실 그 가면은 이제는 못 보는 거잖아. 나한테는 한 장밖에 네. 없는 건데. 어차피 그 사람은 이제 빠이빠이지만 그 사진은 나의 그 어릴 적의 그 추억이고 그런 어떤 역사 같은 건데 그래서 달라고. 아 그건 예. 충분히 공감을 하죠. 그렇죠. 여배우는 여배우가 누군지는 알 수가 있을까요? 누구예요? 그게 우리나라 여배우가 아니었어요. 아, 뭐 소피 말았어. 소피나 피비. 아니 저는 일본 쪽에. 아 일본 쪽에. 야. 일본? 혹시 일본 쪽이라고 일본 하면 그냥. 아니요. 일본 쪽은 그때 아니요. 당시에 저거 교복 입고 있고 그런 거. 아니 그게. 아이고, 얼마 제가. 넘어가자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그런 쪽이구나. 어쨌든 그 사진집은 교황께서도 보시고, 아, 이 사진은 이 2부의 사진이다. 2부의 모습을 형상화한 사진집이다. 이렇게 2부. 극찬을 하셨던. 2부면 그거네. 그렇지. 2부는 동산에서. 보통 그런 어떤 그 사진집은 닉네임을 쓰죠. 네. 네, 2부. 예, 그렇죠. 이부의 유혹 뭐 이렇게 그 교황님의 어떤 그런 추천사 아닌 추천사를 듣고 네, 추천서적이었겠네요.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믿음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일기를 쓴 거예요. 네. 저한테. 근데 저는 그걸 달라 그랬거든요.
네? 왜냐면 그 친구가 이제 서로 바꾸기로 한 그런 일인데 다 채우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랬던 적이 헤어지면서? 응. 그것도 상처가 되려나? 헤어지면서 그러니까 그 일자... 아니 정아 씨가 그 여자분에게 쓴 아니요. 그 여자분 여자분이 쓴 걸 그거는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죠. 그 여자분이 그 일기장을 갖고 있으면 계속 상처가 됩니다. 아니 근데 용화 씨가 용화 생각이 씨가 나니까. 찼어요? 아니면 용화 씨가 채였어요? 그건 찬 것도 아니고 채인 것도 아니에요. 합의하에. 그냥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머리는. 서로서로요? 상처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받았어요? 궁금하더라고요. 그 속에 뭐가 있을지. 아, 못 받았어요, 결국은? 받았죠. 그래서 결국 받았죠. 그러니까 좀 지난 다음에 받았어요. 글쎄 상처가 됐다기보다도 왠지 헤어지는 마당에 너무 미련 같은 걸 남겨서 우유부단해서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 여자 쪽에서. 그럼요. 충분히 정말. 그게 그렇구나. 상처 아닌 상처가 됐겠네요. 맞아요. 다시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남자들이 야 내가 이때까지 사줬던 물건 내놔 이렇게 하면서 다시 만나잖아요. 그게 다시 한번 연을 이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 방법 자체가 너무 유치하다. 치사하고 뭐 그렇게 유치할 뿐더러 네. 아, 그런 전화를 아니, 받고 다시 만난 듯 그 마음이 그런 네. 그런 얘기하는 남자들은 뭐 그냥 넘기면 돼요. 그죠? 네. 그리고 던져주면 돼요. 저는 근데 네. 그 사진 찍 때문에 다시 여졌어요. 자 일단 여기서 노래 드릴게요. 너무 깬다. 야, 박효신 씨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눈의 꽃. 밤마저 깨
Yeah. 오늘 하루 일과에 지친 그대에게 지금 선물하는 음악의 세계 yeah. 10시부터 12시까지 모든 걸 잊고서 우리들의 파티 나만 yeah. 노소 가릴 것 없이 모셔왔어 okay. 입장료는 필요 없어 텐텐클럽에 주파수 맞춰왔어 부서진 텐텐클럽 라라라라라 센스 있는 SBS 올드 루키 포리핏 네, 박용화의 텐텐클럽 월요일 수다쇼 입만둥둥 3부가 시작됐습니다. 수다의 달인 김삼, 삼김, 김효진씨, 김숙씨, 김영중씨 세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별 때문에 생긴 일 함께하고 계시는데 문자가 뜨겁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 네. 아, 자, 문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별 김숙... 때문에 생긴 네. 그 일 문자 먼저 소개하기 전에 네. 아까 그 무릎 쑤시다는 그분 예, 또 그 소화가요? 가슴 아픈 사연에 이어서 네. 더 가슴 아픈 문자가 어디가 왔는데요. 어디가 괜찮으시대요? 저는 16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은 가슴 아프다. 아까 그분은 20살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16인데 무릎이 쑤시다면서 0402님이 아.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전문가와 상관 운동 부족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운동 부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나이에 무릎이 쑤시다는 건 너무 운동 안 하고 그냥 컴퓨터나 책상 앞에만 앉아 있다 보니까 좀만 움직여도 이제 무릎이 무리가 오는 그래요. 거죠. 근데 학생 때는 주로 등하교 할 때. 그래요. 걷기 때문에 거의 그런 관절염은 안 생기는데 말이죠.
관절이 학교가 집 앞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이 약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학교 등하교 할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운동 많이 하시고요. 있는 집안일 수 그렇죠. 네. 아, 그리고요. 1357님. 네. 군대 병장 때 청첩장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죽고 싶었는데 5년이 흐른 지금은 그녀의 행복을 빕니다. 아, 와, 정말 군대에서 부대에서 그 아, 여자친구의 세다. 청첩 왜 보냈대? 왜 보낸 거야? 왜 보낸 거야? 지대로 이제 잊으라고 와. 그런 거죠. 아니 그 여자분 너무 잔인하다. 예술이다. 그래서 아예 정을 떼놓는 거죠. 조금이라도 미련을 갖고 있을까봐. 그냥 가지시지 왜 굳이 거기다 아니, 그냥 가면 제대하고 나서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냥 휴가 나와서라도 볼 수 있게 하면 되는데 부대에 있을 때 청첩장을 쭉 아니면 저처럼 귀 얇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귀 얇은 거야. 제 친구도 그 사귀던 남자랑 결혼을 못하고 네. 딴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청첩장 보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붙어가지고 보내야지 일단 보내야지 그 사람도 알 거 아니야. 남한테 듣는 것보다 청첩장 받는 게 나아. 그래서 보냈어.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자기도 모르게 간단 말이에요. 이 문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사랑의 아픔, 이 모든 아픔은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확실히. 아 근데 그 아픔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너무 또 이게 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또 길어질 수도 있고 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짧아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시간이 약이라고. 네. 네. 행복을 바란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요. 네. 지금 다행이네요. 자, 이거 없어요. 재밌는 문자가 왔네요. 1398님. 이거 가슴 아픈 문자인가요? 공부해야겠다고 저를 신경 써줄 수 없다고 헤어지자더니 일주일 후 저랑 제일 친한 친구에게 사귀자고 그러더군요. 뭐야 이 사람은. 일종의 핑계였죠. 그러니까 미친 거지. 네. 어떤 그 어떤 장치나 네. 거기까지 가기 위한 네. 하나의 어떤 그런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간단한 사기 그런 거죠. 네. 왜 그쵸. 보통 무슨 요거는 뒤통수죠. 뒤통수. 지금요. 네. 지금 전화 박스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려요. 약속 시간 11시 5분입니다. 과연 시간 맞춰 올까요? 2440님. 너무 멋있다. 괜히 막 저희가 덩달아 설레는 것 같아요. 네. 11분 5분. 안 올 거예요, 아마. 11분. 냉정하다. 11분 4분 25초로 지나고 있어요. 30초 네. 뒤에는 와야 되는데. 야, 이런 연애를 지금 하시는 분들. 꼭 왔는지 안 왔는지 꼭 한번 문자 다시 한번 주십시오. 저희 그 주제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그런 상황이시네요. 놀리시는 거죠, 우리를. 네. 나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안 오실까요? 11시 5분. 네, 네. 기다려볼게요. 11시 5분까지 맞춰 오시면 문자 한번 더 주세요. 네. 네. 안 온다니까. 김경중 씨. 모두가. 많이 힘드신가 봐요. 모두가 노를 할 때 예스를 할 줄 아는. 네. 보셨네요. 자, 다음 문자요. 네. 자, 그리고, 6003님. 헤어지던 날 커플링 가져다가 팔고요. 다른 반지 해서 끼고 다녀요. 새로운 기분으로요. 하지만 이별은 아파요. 아, 그죠. 이분 안 아픈 것 같은데. 근데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실 문제예요. 현실적이고요. 이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받았던 거 그냥 고스란히 잘하고 다니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금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거. 그럼요. 다시 리모델링해서. 네. 나를 조금 바꾸니까요. 굳이 왜 TV 보고 그러면은 괜히 한강에 이렇게 버리고 그러는데요. 그거 왜 그래요? 그럼요. 얼마나 전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왜 그 이별하고 나서 그 링이나 이런 그 돈이 될 만한 이런 것들 네. 버리는 장소가 주로 이 한강 쪽이더라고요. 그렇죠. 주로 강물에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한강 한쪽에 그래요.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아, 거기만 넣을 수 있을까? 이별을 하셨을 때 이곳에 오셔서 징표를 버리십시오. 괜찮다. 아이디어 괜찮은데요? 거기다 이제 뭐 전설 같은 걸 살짝 엮어서 여기에 이별 징표를 버리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그 거였지. 관리는 김영준 씨가 하시면서 조그만 바구니 거기다 넣고 저 안에 링이 꼬린을 했을 때 다시 만날 수 있다. 꼬린 거죠. 그걸로 앨범 저기 하시고. 아, 근데 혹시 또 이런 것도 생각이 돼요. 후세에, 우리 이제, 나중에 우리 후세들이, 우리 선조들은 과연 이 한강에 무슨 의미로 이런 링을 던졌을까,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아, 몇백 년 후에는, 몇천 년 후에는 그런 게 또 재미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준 씨가 그거 좀 추진해봐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템. 지금 한데 너무 재미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허가가 안 나요, 허가가.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네. 네,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아저씨, 어딜 만져요? 제 다리 만지는데요. 이번에 내리실 역은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 운동장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어느 쪽이게? 즐거운 쇼핑 상부 동대문 헬로 APM. 안녕하세요, 김아중이에요. 요즘들 완전 경제학 박사잖아요. 15년분에 밤새 인터넷 뒤지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점포밍크를 더 많이 쓸까요? 이유는 바로 소중한 추억을 예쁘게 뽑기 때문이죠. 아중이도 꼭 정포밍크로만 뽑아요. 엑소운. 에이, 저렇게 빵빵거린다고 이 지겨운 출근길이 달라지나? 길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차가 달라져야 합니다. 도시의 차들아, 이제 반응을 즐겨라. 11월 10일 로체. 네, 자, 분위기 있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바비킴의 노래입니다. Let me say goodbye.
다시 만날 것처럼 Let me say goodbye 나나나나 Let me say goodbye 또다시 만날 것처럼 Let me say Let me say goodbye 듣고 왔는데 제가 왜 웃냐면요. 아니 왜 이렇게 슬픈 음악 듣고서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무슨 일 슬퍼서. 아니 제가 이 노래 마지막 끝에 네.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문자 딱 봤어요. 딱 봤는데 난 헤어지잔 말에 한강물에 빠졌다가 어머. 헤어지잔 말에 네. 반지를 던진 게 아니고요. 예. 본인이 한강물에 빠졌다가 다행히 깊은 물이 아니라 혼자 걸어 나왔어요. 대단합니다. 0079님. 큰일 날. 그때 당신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예. 하지만 정말 큰일 날. 예. 아, 근데 그 이별 때문에 물에 빠진다는 거는 아니죠. 영화를 너무 많이 보거나. 네. 그런 것도 이런. 내가 이런... 보기엔 물 깊이를 알았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 그쵸, 뭐 하나 맞아. 먼저 본 거야. 어. 그리고 아까 대충. 김영중 씨가 안 온다고 했던 분 오셨어요. 왔어요? 네, 5분 늦게 왔대요. 5분 늦게 왔죠? 그래도 아, 제 시간에 안 온다니까. 이 사장님. 어디 뭐 하다 왔는지 자. 제대로 물어보셔야 돼요. 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른대요. 네. 자, 이제 왔네. 우리 이별에 관한 사연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연, 우리 김효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럴게요. 홍선아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6개월 전쯤 야심한 밤에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반갑게 받았더니 수학이 넘어 그녀가 서럽게 엉엉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친구가 걱정된 저는 바로 달려갔죠. 그런데 그녀가 다짜고짜 제 차에 타고는 남자친구를 찾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참 달려서 저희가 도착한 곳은 신림동의 어느 한 아파트 앞이었어요. 친구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걸 알게 됐고 뭐라고 하자 적반하장으로 그가 헤어지자고 난리를 쳤답니다. 친구는 이별이라는 것보다도 밀려오는 배신감에 더 견딜 수 없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신림동 아파트는 그 남자의 새로운 그녀의 집이었던 거죠. 오. 그녀는 아마 여기 지하주차장에 남자친구 차가 있을 거라면서 찾자고 했고 지하주차장을 돌고 돌아서 문제의 차를 찾았습니다. 있었어요? 아이고, 야. 아, 재밌네.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친구는 이제 나도 아쉬울 건 없지만 그냥은 못 보내주겠다며 슈퍼마켓으로 향했고 케찹을 여러 통 사왔습니다. 그 남자가 유난히 케찹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이별의 마지막 선물로 케찹을 선사한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케찹을 사가지고 차에 마음껏 낙서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케찹으로 범벅을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놓고 나니 케찹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친구는 무척 통쾌했는지 그제서야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한 짓이 웃기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했고요. 암튼 그녀는 케찹으로 그를 떠나보냈고 우리는 케찹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마요네즈를 좋아하는 남자와 잘 사귀고 있어요. 이 남자도 마요네즈를 왕창 먹고 싶지 않으면 잘 지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이야, 재밌다. 참 깜찍한 사연이네요. 예전에 그런 거 다들 해보시지 않았어요? 헤어진 사람 혹은 사귀고 있을 때 네. 뭔가 의심적고 미심쩍어서 쫓아가 봤거나 미행. 그렇죠. 이렇게 약간 그 복수한 그런 경험. 뭔가를 좀 추적하고 막 그때라서 뭐 그런 하고 적 없어요? 저는 해보고 그랬던 거. 있죠. 저는 예전에 전 있었거든요. 어떤 거요? 어떻게요? 어떤 거기에 손을 그렇게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대학교 때. 대학교 때는 한참 차
백미러를요. 네. 반대로 접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 네. 나름대로 복수. 복수죠. 아. 되게 그러니까 위험한 복수긴 하네요, 그죠? 한 번 딱 그래봤는데. 네. 다행히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럼. 응. 이렇게 꺾이기만 했는데. 맞아요. 너무 그게 무슨 화나서. 복수야. 그럼요. 복수라면 이게 소심한 복수죠. 인정해. 그거 그냥 다시 혼자, 반대로 딱 펴지는 그러니까, 예. 건데. 혼자 만족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 귀찮아요. 이렇게 몇 개 꺾어져 있으면 내려서 이거 해야 되니까 반대쪽도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아, 그런 경험 복수. 그런 경험 소심한 복수죠 소심한 복수 그런 경험 뭐 이렇게 막 심하게 막 없어요 우리는 사람 되게 이상하네 그런 복수를 왜 해 박경현 씨 안 그런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네. 김영중 씨 네 소개해 주세요 자, 이현숙 씨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남자친구와 3년을 사귀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껴본 사람이었죠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전 그에게 홀딱 빠져 있었고 그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금세 사랑에 빠졌죠. 그렇게 3년. 남자친구가 저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였죠. 아, 이거 아닌데. 분명히 다른 거 있다.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봅니다. 갑자기 사랑해서 널 보내주겠다는 그런 말을 전해 들은 전 충격에 휩싸였죠. 다른 여자가 생겼냐? 이젠 날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물음을 던졌지만 아니라고만 하는 그 남자 그날부터 가슴에 뭔가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제대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았고 졸립지도 않았죠. 그리고 혼자만 있게 되면 끝도 없이 흐르는 눈물에 언제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요. 그렇게 폐인 생활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쯤 하고 있을 때 저를 좋아한다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사랑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인데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습니다. 전 남자친구처럼 푹 빠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설레임이 있었죠. 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밖에 없을 것만 같았는데 다른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서서히 사랑을 시작하길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3년 동안 빠져 있었던 그 남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참 못됐지만 내가 그 남자를 왜 만났나 너무 공감가요.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저 남자를 사랑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미치도록 사랑하고 미치도록 아파하고 완전히 잊었습니다. 나중에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텐텐을 왜 들었나? 사랑에 대한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해야 한다는데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 건가 봐요. 이별에 아파하는 분들 마음껏 아파하다 보면 그 아픔을 함께 할 만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파이팅 해주셨어요.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죠? 예, 이현숙 씨. 여자분들은 정말 그래요. 아, 네. 근데 남자들도 이래요. 남자는 근데 조금씩 이렇게 미련을 왜 이렇게 마음에 그쵸? 여러 가지 방을 만들어 두고 조금씩 남겨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 글쎄요, 뭐 새를 잘 놓지 않기 때문에 방을 많이 만들진 않는데. 근데 여자는 정말 그렇거든요. 아니,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많아요?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잊혀져요.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용화 씨. 그렇구나. 그럼요 있어요 용화 씨.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실 방은 많아요. 아니 그리고 아까 박용화 씨가 그 일기를 달라고 네. 그랬던 그 여자분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잊었으면 일기를 왜 달라고 그렇죠. 그러겠어요. 일종의 미련 같은 그 일기 거잖아요. 받아가지고 그 방에다 넣어놓은 거라니까 지금. 그렇죠. 있어요. 너무 그래. 일기방 있어. 일기방 있대. 다른 방들도 몇 개 있을 거예요. 있고. 지금. 네, 자, 두 번째 사연까지 만나봤고요. 네. 밖에서 강하게 느낌표를 찍으면서 지금 노래 들어야 됨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린의 노래 들을게요. 사랑에 아파 본 적 있나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담담했던 그의 표정. 그리고 나의 가슴이 내려앉아
네, 우리 린의 사랑이 아파본 적 있나요? 듣고 왔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또 이 자리를 같이 해봤는데, 네, 우리 어떠셨어요, 그동안? 뭐 어떠셨어요 보다는 네. 즐거웠어요. 함께 해서. 아, 지금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하는 거예요? 오, 네. 이 시간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아니, 사실 진짜로 저희도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커서 애써 좀 그런, 아쉬움을 좀 감추려고 더 막 이렇게 좀 재밌게 그쵸.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 잠깐,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텐텐클럽 하면서 참, 나름대로 정이 참 많이 들었는데, 아쉬워요, 진짜. 그래요, 우리 네. 김희준 씨하고 김숙 씨하고 네. 또. 항상 저희 모자란 또 DJ를 위해서 항상. 아이고, 또 아이고. 재밌게 우리 모자란 우리 게스트를 위해서. 우리 MC분이 자주 쓰는 거지, 모자란. 김희준 씨도 오랜만에. 네. 처음과 끝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게요. 와, 되게 의미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워낙 박용화 씨랑 방송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정이 참 굉장히. 근데 저는 이거 하면서 박용화 씨 굉장히 좀 차가울 줄 알았어요. 저도. 그죠. 예. 그죠. 냉정하고 그랬었어요.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박용화 씨의 어떤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게. 굉장히 따뜻한 남자죠. 저에게 있어서는 참 큰 소득이고. 맞아요. 또 이렇게 좀 안면, 이렇게 이런 좋은 동생을 얻게 됐다는 게. 네. 아, 그래요. 아직까지. 박용화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아직까지는 뭐 말을 뭐 편하게는 못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연이 있으면. 네. 좋은 연이 있으면 아, 그럼 조만간 또 좋은 모습을 만나겠죠. 지금 마지막 밖에서 꼭 한번 봐요. 마지막 고르고 있는데 네. 자,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용화 씨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중이 형 처음과 끝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초대해 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앨범 잘 되시고요. 네. 드라마 그때 같이 하시네요. 만나야 되는데 아쉽다. 네. 자, 여러분들도 다음에 다시 한번 꼭 봬요. 자, 즐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플레이에 그래도 살아야죠 띄워드리면서 마지막 시간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있던 그 사람이 원하는 오늘 이별까지 한 번쯤 울고여도 괜찮았던 시간들 끝까지 지켜낸 날 위로하며 술 한잔 입에 머금고 이제는 잊을 거라 언젠가 네가 돌아올 때쯤 그대 곁에 내가 있을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그대 마음속 깊이 텐텐클럽 네, 박영화의 텐텐클럽 네, 이제 사연을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자, 원래 박용화의 I like pop song 시간이잖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자나 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셔서 일단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에서 나오코상께서 용화씨 안녕하세요. DJ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용화씨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고 있을게요.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나세히타상 네, 이름이 참 어렵네요 용화씨 오늘도 아름다운 밤이군요 그동안 멋진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미도리 미즈타상 DJ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밤에 끝나는 일 빌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끝나라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나카타 토시코 씨가요. 소리도 말투도 웃는 방법도 매우 매력적인 DJ였습니다. 게스트나 전화 상대에게 배려도 멋있었고요. 약 1년 반 매일 아름다운 밤 고마웠습니다. 또 언젠가 DJ 박을 만나고 싶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읽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이상한데요. 다음에 레모나데 씨가요. DJ 박 졸업 축하합니다 하셨네요. 졸업이 아니고 마지막 방송인데 용화 씨와 보낸 두 시간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군요. 앞으로도 쭉 응원하고 있을게요. 텐텐의 스탭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용화 씨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DJ 박 최고였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케이코 씨는요, 정말로 고마웠어요. 이별은 새로운 만남. 향후의 활약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오늘 밤은 가장 추억의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밤이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다들 졸업이라는 단어를 쓰시네요. 네. 카네코 히사의 상. 네, 카네코 히사의 상. DJ 용아, 졸업 축하합니다. 텐텐으로 1년 6개월.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데, 텐텐 덕분에 한국 가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텐텐이 그동안 그래도, 해외 분들한테 많은 가수분들의, 한국 가수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한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미카 씨는요, 용화 씨 덕분으로 한국어의 공부를 하는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라디오의 모든 내용은 거의 모르지만, 그렇지만 가끔 아는 말이 나와서 기쁘기도 하고, 계속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매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외롭지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하타미 나코상 DJ 박용화씨 그리고 텐텐 가족 여러분, 말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행복한 시간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하는 박용화씨의 텐텐 클럽 시간 정말로 재미있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미나코 씨가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은요, 타나카 유코 씨, DJ 박용화 씨는 최고 만세 하셨어요. 용화 씨 덕분에 K-POP의 훌륭함, 또 한국어의 매력도 알았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용화 씨의 매력이 전해져 왔습니다. 따뜻하고 유머가 있는 이야기로 연기나 노래 이외에도 MC로서의 실력이 자꾸 강해지는 걸 봤습니다. 내일 밤 10시부터 12시 어떻게 보내시나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글쎄요, 내일 10시부터 12시. 아, 그 허전함을 어떻게 말로 다 할까요? 제가 혹시라도 내일 SBS에 와서 방황을 하더라도 절 내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코 에바타 씨는요, 용환 씨 DJ 수고하셨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매일 저녁 PC로부터 들리는 용환 씨의 목소리에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고요.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용환 씨의 향후 만수무강과 활약을 기원합니다. SBS 스탭 여러분, 즐거운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지금까지는 일본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한국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은요, 송주영 씨, 네, DJ 박용원님 오늘도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시면서 즐거운 또 힘겨운 하루에 스트레스를 텐텐을 들으며 마음껏 웃고 울면서 날려버릴 수 있었는데요. 그 누구도 아닌 용원님이어서 가능했던 거 아시죠? 이젠 용원님의 마지막 텐텐클럽 라디오 방송이란 안타까운 말에 자꾸 눈물이 나오네요. 용화님과 함께 멋진 방송을 처음부터 함께 해주신 스탭 여러분들과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게 늘 기쁨을 주고 위로를 해주던 텐텐클럽 DJ 박용화씨께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하시면서 처음 그날처럼 신청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띄워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성희씨, 지금 용화오빠의 마음이 어떨런지 마지막이라는 말이 서운하기만 하네요. 마음이 심란하여 이렇게 근무 시간 중 잠깐 글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멋지게 DJ 자리 지켜주신 용화님,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성희씨가 보내주셨어요. 자, 이렇게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자,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이정씨의 노래입니다. 날 울리지마. 내
네, 이정 씨의 날 올리지 마. 아, 함께 들으셨고요. 아, 자, 이제 우리 함께 할 시간이 점점, 줄어만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와 있다고 해서요. 전화를 한 통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누구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우리 박효신 씨.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박효신. 그래요. 아, 네. 우리 박효신 씨, 어쩐 일로. 아, 아니, 어쩐 일이 아니고요. 네. 박윤화 씨가 텐텐 이제 마지막 인사드린다고 해서. 네. 네, 제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전화, 저라도 이렇게 좀 위로해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참 고맙네요. 오늘 조금 전에 그 거미 네. 지현 씨도. 아, 통화하셨어요? 네, 전화가 연결이 돼서. 네. 네 일부에서 통화를 했었는데. 아, 예. 지금 박효신 씨. 네. 어젠가요? 어제 창원에서 공연 끝나셨죠? 네, 지금 매주 공연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전국 공연하시는데, 지금 어떤 공연이 남았죠? 아, 이제 이번 주에 대전 공연 남았어요. 이번 주에 대전 공연 남았고. 네, 대전하고 이제 서울 앵콜 공연 남았어요. 다음 주 주말에.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 주말에. 네. 아유, 지금 그래도 한 달 이상 이렇게, 아주 힘든 여정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유, 저보다는 박용화 씨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아, 지금.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솔직히 말하고 좀 우울해요. 그죠? 아, 갑자기 점점 더 이, 뭐랄까요. 이렇게 파도처럼. 네. 싹싹 밀려오는데. 좀 많이 다듬고 있는데. 많이 지나가죠. 네, 1년 반 동안 후회도 많이 되고. 네,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용화 씨가 되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네. 그, 텐텐 가족분들이 너무 그 용화 씨가 사랑해 주시는 거 알아가지고요. 네. 네, 제가 예전에도 잠깐 그 대타로 있었잖아요. 그래요. 네. 제 프로도 같이 해주셨어요. 그 자리가 부담스러웠었어요. 우리 박효신 씨도 이제 바쁜 거 좀 끝나면 네. 이렇게 DJ 이 자리에서 예. 하시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생각해 보세요. 예, 아니 원래 용화 씨 자리를 뺏으려고 욕심을 좀 냈었는데. 네. 그리고 소문에는 박효신 네. 씨도 이 다음 이 텐텐 자리에 물망이 올랐었는데 네. 우리 박효신 씨가 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음악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후문이 들려요. 네? 아, 제가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서 아직 부족해서. 박효신 씨가 하셨었어도 네. 정말 좋았을 텐데요. 아쉽네요. 아니요, 저는 지금 아주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 왜 그래요? 용화 씨의 뒤를 이을 자신이 없었어요. 네, 아무튼 예. 우리 1년 반 동안 참 수많은 네. 일이 있었는데 텐텐을 통해서 우리 박효신 씨를 만났어요. 첫 번째 일단. 그죠. 아, 네. 저도 그 박용화 씨가 처음 진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시작해서 네. 또 이렇게 뭐 지금 옆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화로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마지막까지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네, 기분이 좋아요. 한편은. 일단 이 텐텐을 통해서 둘도 없는 형동생 네. 사이가 된 것도 참 기분 좋은데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연결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네요. 아, 아닙니다. 네. 빨리 남은 시간 잘 보내세요. 저랑 너무 통화 오래 하시면 네. 그 텐텐 가족분들이 서운해하실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네. 이정 씨도 네, 가수, 네. 네 이정 씨도 전화를 하신다고 했다는데 예 네. 네, 지금 아마 녹화 스케줄이 좀 바빠갖고. 아, 네,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거예요. 네, 박효신 씨 굉장히 한가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공연 끝나고 아주 한가하게 쉬고 있어서. 낮에 통화를 사실 했잖아요, 우리. 예. 네. 네, 부산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죠. 네. 피곤할 텐데. 사실요. 네. 저는 그 10시 40분부터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때인 줄 알고. 네. 네. 자, 일단 우리 네. 박효신 씨, 네. 너무 고맙고. 아유, 아닙니다. 네. 다음에 박효신 씨 앨범이 나왔을 때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 박효신 씨의 새로운 앨범이 나왔네요. 라는 말을 하고 네. 싶은데. 일단 저도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렇게 못해줘서 너무, 아쉽고 미안하고. 네, 아무튼 뭐.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나갈 거야. 아무튼 그동안, 많이 도움 돼주신 거 고맙고. 네. 앞으로 우리 박효신 씨 남은 공연 잘 하시고요. 네. 네. 앞으로도 이 한국의 최고의 네. 가수, 지금, 딱 계시잖아요 그 위치에 아, 네, 더 하늘 위로 더 이,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아 용화 씨도요. 아 그 한 번만 편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이제? 아 해도 돼요. 네 용화 형.
우리 네. 전 칭슬레에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었어, 나 지금. 아니, 형, 아, 내가 볼 때는, 뭐, 형이 더 앞으로 많은 팬들에게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란 그런, 기회가 될 거고, 또, 더 앞으로 많이 좋은 일로 인사드릴 거라는 생각으로 형이 떠나는 거니까, 예, 아주 마음 편하게 좋게 이렇게 다른 분에게 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네. 좋은 얘기 너무 고맙고, 네. 민 씨는, 네. 마무리 공연 잘 하시고요. 네. 나중에 또 밖에서 만나도록 해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박효신 씨였습니다. 네. 자, 지금 흐르는 곡은요, 푸른 하늘의 곡이고요. 굉장히 좋은 나레이션이죠. 사랑 그대로의 사랑.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른 아침 감은 눈을 억지스레 떠야 하는 피곤한 마음 속에도 나른함 속에 파묻힌 채 허덕이는 오후에 뗀 심정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층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느껴지는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 속에도 10년이 훨씬 넘은 그래서 이제는 삐걱대기까지 하는 낡은 피아노 그 앞에서 지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내 눈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입맞춤을 하는 아름다운 날이 아닌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잊혀져가게 될 각자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슬픈 날이라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닌 사랑을 느끼는 그대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라디오를 참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문세 아저씨가 DJ였던 반프로를 들으면서 혼자 낄낄거리며 웃기도 했고요. 요즘도 새벽에 방송을 계속하시는 정영혁 씨의 프로를 들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 팝송을 심취해서 듣기도 했었죠. 요즘처럼 뭐 CD나 음원에서 나오는 매끈한 소리가 아니었고요. 지지직거리는 레코드판 소리가 그대로 들렸기 때문에 더 음악을 듣는 맛이 났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여학생을 생각하면서 사연을 써봤던 적도 있고요. 또 라디오 앞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음악을 테이프에 녹음해서 누군가에게 선물했던 기억도 나네요. 요즘도 그런 거 하시나 모르겠네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상징적인 선물 같은 거였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어떤 대학을 가고 직업은 뭘 갖는 게 될까? 또 어떤 게 좋을까? 수많은 사춘기의 고민들을 라디오 앞에서 끄집어냈다가 뒤집어도 봤다가 밤마다 참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기억에 참 많은 공간에 정겨운 DJ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지금 좋아하는 음악들 중에서도 그때 처음 들었던 그런 곡들이 참 많아요. 자라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 됐고요. 연기자로 시작을 했지만 언젠가는 꼭 DJ가 돼서 마이크 앞에 앉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시험 공부하며 밤새고 있을 누군가. 또 뭐 고민에 잠 못 드는 사람들, 헤어져서 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슴에 따뜻한 위로가 될 만한 말들을 해주고 싶었고요. 친구처럼 또 이웃집 오빠처럼 수많은 밤을 같이 보내고 싶었습니다. 2004년 5월 3일이 첫 방송이었으니까 벌써 1년 반이 지났네요.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좀 서툴러서 마음처럼 잘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박영화와 함께한 1년 반 동안 어릴 적 제가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교감을 나누실 수 있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네요. 자, 언젠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텐텐클럽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전문수 PD님 그리고 작가들 해녀 밖에서 보고 계시는데 종선이 누나, 그 다음에 지금 외국으로 유학가 있는 경희, 그 다음에 새롭게 함께했던 혜정이까지 우리 스텝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했던 재박이 제 매니저고요. 텐텐클럽을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주신 텐텐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잠시 주책이었네요.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밤입니다. 잘 지낼 거라고 믿어요. 산 만큼 내 품에 지친 그대의 가슴이 떠나가 편안할 만큼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기다리는 나를 모아
씨, 이순혜 씨, 김인경 씨, 김명선 씨, 이희정 씨, 김미영 씨, 김동현 씨, 김현경 씨, 신효연 씨, 최미선 씨, 윤수진 씨, 강혜수 씨, 그리고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부터는 새롭게 개편된 뷰티풀 데이즈와 함께 하실 거예요. 예, 그동안 수고하신 이정훈 PD, 예, 이은정 작가, 수고하셨어요. 예, 다른 데 가서는 방송 좀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재현 작가 수고하셨고요. 아,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희들한테도 참 잘해주시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고마웠고요. 앞으로도 가시는 앞날에 번창이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말이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마음에 없는 얘기 하려니까. 우리 내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